이 옷은 지금 춘추복인데요. 지금 겨울 동복으로 옷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인데 지금 춘추복인데 동복으로 만들려면 안에다가 스웨터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허리선이 지금 땡기죠. 허리선 좀 키워줘야 될 것 같고요. 어깨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뒤품이 약간 적은 듯해요. 뒤품이. 그리고 보면은 지금 소매 여기가 잠그지를 않아가지고 안마에 울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풀면은 이렇게 돼 있고, 잠그였을 때, 단추를 잠그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맞는데 여기가 좀 어딘가 모르게 소매가 좀 울잖아요. 지금. 두꺼운 옷을 안에다 입어서 진동이 적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만들 때는 캐시미어로 좀 두꺼운 원단을 만들 건데요. 만들 때는 진동도 좀 파주고 전체적으로 옷을 좀 키워줘야 되겠죠. 그 기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장이 지금 큰데 제가 접어놨습니다. 이렇게 기장이 옷을 입으니까 이쪽이 처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누구나 하나씩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 텐데 이거 패턴을 뜨고 또 여기까지 옷을 만들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패턴은 뜨지 않고요. 패턴 뜨는 방법이 숱하게 쉬운 방법도 있고 약간 정석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을 보면 깃이 좀 너무 올라갔지. 요즘 스타일을 위해서 깃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금 더 넓게끔 해서 3인치 정도 되게끔 3인치 2분의 4분의 3이나 보게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뜯어낼 때 어떻게 뜯어낼 것인가. 이런 다트 부분도 뜯어가지고 주머니 짜는 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뜯었을 때는 그냥 이대로 자르면 안 돼요. 그 형태를 아이롱으로 잡아가지고 패턴을 똑같이 맞춰서 떠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소매는 아직 안 접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앞에는 한 1cm도 안 되지만은 뒤에는 가면서 1cm, 1.5, 한 2cm, 여기도 한 2cm 더 되죠. 이렇게 가면서 2.5c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었을 때 이걸 풀어놓으면은 아 제대로 안 잡고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처집니다. 옷이 들려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일부러 연미복처럼 이렇게 쭉 빼는 옷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옷들보다는 정장은 여기가 반듯하게 나오던데 반듯하게 그래야 되고요. 이 다트 BP 다트 같은 거 아몰 다트 이런 거 해놓은 것도 제가 그 뜯어가지고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캐시미어 원단이라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캐시미어 원단이라 한 2mm가 좀 넘는 것 같죠. 두꺼우니까 2호에서 춘추복은 굉장히 얇아요. 모직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패턴하고 똑같이 떠버리면은 똑같이 떠가지고 옷을 만든다면은 옷이 적겠죠. 안에다가 또 두꺼운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코트를 안 입어도 이거 하나만 입으면은 안에다 좀 따뜻하게 입고 이 캐시미어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이 캐시미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원단을 이렇게 호호하니 떠왔는데요. 이 여기가 광주 광역시인데 광주에는 원단 가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양동시장에서 돌고개 역 쪽으로 한 10m 정도 오면은 오른쪽에 고려진굴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원단이 싸더라고요. 근데 잘 골라야지 싸구려를 고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건 가격이 싸지만은 원단 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 정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 원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만들어 봐서 입어보고 드라이까지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만들면서 주머니 짜는 것은 다 기본이니까 그 기본대로 하긴 하되 이 다트 뜯었을 때 이 다트 분량을 어떻게 똑같이 그냥 일자로 놓고 자르는 게 아니고 모양을 좀 갖춰서 잘라낼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밑단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해가지고 먼저 잘라내고 나서 뜯겠습니다. 밑단을
정리를 좀 해놓고요. 예, 핀을 뺍니다, 이렇게. 주변 다 떼어냈고, 이제 어깨를 떼어내야 되겠죠? 패드는 버리고요.
이 어깨 재단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깨를 내리고 안 내리고 했다 해서 뒤에 옷이 에리가 채이고 안 채이고 그겁니다. 제가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편집하면서 그 사진 한번 올려 볼게요. 이걸 안쪽에 있는 것을 밑가시라 그래요. 밑가시. 이걸 밑가시. 밑가시 우라. 앞판 사이바. 뒷판 사이바. 근데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잘 이해를 하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뒷판 사이바는 그냥 다트 처리했네요, 보니까 이건. 그죠? 이게 보면은. 다트 처리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하면 대충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뜯어가지고 정석대로. 여기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중간 표시하고, 이게 중간인 것 같아요. 끝나는 부분. 그래, 나중에 이제 재단을 그대로 할거 아닙니까? 밑가시. 똑같이 잘랐으니까 그대로만 할 거예요. 품은 약간만 좀 키워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보면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가위집 넣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박을 때게 사이버가 앞판하고 이 사이, 밑가시하고 몸판, 앞판 밑가시하고 박을 때게 이게 바이어스, 비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위집 눌러가지고 똑딱 맞춰서 박아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걸 좀싹 뜯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뜯고, 한쪽은 안 뜯었어요. 근데 지금 깃을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하면 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깃을 키웠어요, 앞쪽으로.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이 빨간 선이 실선이고, 이건 희접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간 만큼, 원래는 선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깃이 달리는데 4분의 1 빼가지고 5mm를 빼서 여기를 1인치 반을 줬습니다. 1인치 반. 그래서 이쪽에 가는 것은 1인치 4분의 1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에리를 만들 때게. 그럼 에리는 하면서, 히다를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 에리 깃하고 뒷깃하고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싹 뜯어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뜯었어요. 이렇게 뜯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만큼 커진 겁니다. 지금 에리킷이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다 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잘라낼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미리서 다 그려놨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다트 잡을 거잖아요. 다트 잡을 거 그려놓고, 이원 상태에서, 뜯은 상태에서, 이 형태를 보존해서 그대로 그려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뜯고,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안 맞아요. 옷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뒷판을 보면은, 뒷판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뒷판 그대로 띄어냈고요. 몸판 사이바.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이제 몸판, 앞판, 뒷판, 사이바. 해가지고 세 개 다 잘라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잘라낼 때 이제 재단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시접을 준 상태거든요. 이 시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할 때는 나중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옷을 더 크게 하고 싶을지 적을지 시접이 포함된 건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 시접이 이렇게 포함된 건데 마켓 쪽에는 시접을 더 주겠습니다. 이만큼 1cm를 더 줘가지고 가봉을 할 때에 좀 넉넉하게 입고 싶으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옷은 사진을 봤을 때 약간 적거든요 품이. 그래서 조금 이 시접보다는 지금 1cm 시접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시접을 더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낼 때게 패턴은 그대로 잘라내고요. 몸판에다 그려가지고 자를 때게 이만큼 더 시접을 줘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선은 이거지만은 이렇게 늘려 박을 수도 있고 줄여 박을 수도 있고, 줄이려면은 더 쳐야 되겠죠, 이쪽으로. 뒷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이 패턴을 자를 때는요, 이게 지금 시접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시접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쭉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시접이 없잖아요. 이건 시접이 없으니까 그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몸판에 맞춰서 이걸 밑가시라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밑가시를 똑같이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이제 오라가 달리는 거죠. 이쪽에는. 앞판을, 이건 시접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시제 포함된 대로 그대로 지금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머니 표시해 줬고요. 이렇게. 표시해 줬고. 여기도 지금 표시해야죠. 가격이 낱지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다트를 잡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앞판 잘랐고요. 그러면은 이제 큰 거부터 자르는 거예요. 뒷판도 잘라야 되겠죠? 뒷판 이렇게 해서 이거 결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자를 때는 반듯하게. 지금 많이 남아서 저쪽은 쓸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보게요. 원단을 최대한 재단하면서 이제 맡겨주는 게 좋겠죠. 이게 다대지라 갖고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안 늘어나는데 옆꼬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단하면 다대지로 반듯하게 이 폭하고 이 폭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키워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바에서 키울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이제 우라하고 박을 때게 이게 비바이스라 늘어나니까 우라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밑가시도 표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놓으면 박기가 참 좋습니다. 이제 똑같이 잘라내죠. 이것은 시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1cm 키워서 그냥 잘라도 될것 같아요. 그냥 써도 잘라서 요새 그냥 굳이 이렇게 절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몸판 재단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몸판은 다 재단을 끝났고 이제 우라를 재단해야 되겠죠. 부속은 부속대로 또 따로 자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에디 같은 것은 이렇게 좀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후다. 후다도 지금 안 나옵니다. 이렇게. 후다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은 GED. 에디 쪽. 그리고 주머니 입술 같은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우라를 겉과 안쪽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바늘이 찍혔을 때 밖으로 찍히는 것이 대부분 우라입니다. 밖에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 반들반들하고 바늘이 여기서 밖으로 찍힌 것이 우라. 밖에 이쪽으로 안쪽으로 몸판으로 나올 거이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반들반들하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라 같은 건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다르잖아요. 벌써 색깔이 여기는 반들반들하고. 여기는 좀 색깔이 연하면서도 좀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겉과 우라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라를 재단할 건데요. 우라를 보면은 몸판도 여기 와끼 쪽에 2cm씩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도 같이 키워줘야지 나중에 모르고 그냥 똑같이 잘라버리면 우라가 안에서 땡기면 옷이 울잖아요.
그래서 깜빡깜빡 할때 조심해서만 신경 조금만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표시를 해준 거고요. 10cm 키워야 되니까 실립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판도 키워줬으니까 이것도 키워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도 이렇게 다대지로 넣어줘야지, 욕꽂이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옷이 이상합니다. 항상 결대로, 이거 이제 다대지라고 그러거든요. 다대지, 욕꽂이, 바이어스, 정바이어스거든요. 이게 비바이어스로 좀 들어갔잖아요. 약간, 여기서 몸판에다 여기 낯질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박을 때게 몸판하고 이렇게 맞춰서 박으라고 넣는 겁니다. 지금.